내일부터는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정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중심이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렇게 오후부터 강한 비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에 최대 2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북부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최고 80mm로 매우 강한 강도로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에는 강한 바람도 불겠고요. 또 서해와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